안녕하세요. 팝스인 서울 시청자 여러분, 신인가수 에이지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엔시아를 영어로 엔시.m이거든요. 이게 뉴클리티어 아티스트를 그대로 따서 앞에 철자만 따서 이렇게 만든 노래입니다. 수록곡에는 신곡이 두 곡밖에 없는데 타이틀 난 좀 달라랑 힐러 베이베랑 그리고 원래 했던 곡들 그 교생쌤이랑 오마이갓 이렇게 했어요. 난 좀 달라는 그냥 소위 요즘에 썸 탄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. 많이 쓰잖아요. 그래서 그냥 썸 탄 남자한테 도도한 척하고 튕기고 이런 그런 귀여운 내용이고, 힐러 베이베는 남자친구랑 좀 사이가 안 좋아져서 자리 좀 봐달라고 이렇게 하는 좀 슬픈 발라드거든요. 되게 무서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맞춰주시고 섬세하셔서 약간 감정 이런 거에 되게 그 집중하시고 그렇게 듣는 편이신 것 같아서 제가 아직 좀 어리기도 하고 노래를 잘 모르니까 그런 점이 저는 도움이 되었어요.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데 제가 노래를 부르는 거나 듣는 거나 다 처음 옛날부터 좋아했어가지고 계속 그게 좋아하다 보니까 이걸 취미로 두면은 되게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. 그런 생각을 뭐 학교 선생님들이나 저 노래 부르고 장기자랑 나가고 뭐 대회 나가고 이런 것 때문에 가수 할 거니? 이렇게 물어보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뭐 해라까지는 아니더라도 기회가 있으면 좀 도와주시고 그러셨어요. 단점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점이랑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뭐 저는 그룹보다는 혼자여서 더 보여줄 수 있는 게 많고 이미지의 제한이 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단점이라기보다는 제가 좀 부러운 점은 대기실이나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게 그룹분들은 되게 잘 노시고 대기실에서도 되게 재밌어 보이고 기다리는 거 딱 보면은 저는 되게 쓸쓸해 보이는 그런 게 좀 커요.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부러워요. 양주에 가고 있어요. 지금 멈췄네. 가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양주에서 그냥 밖에서 하는 그런 공연인데 피크닉 형식으로 하는 건데 제 노래 두 곡이랑 또 같이 하시는 분들 두 곡이랑 그분들이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으로 김건모 선배님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를 편곡해서 부를 예정입니다. 이렇게 비가 오는 밤이면 내 지친 그리움으로 널 만나고 여기까지 기대해주세요. 우 리액션 혼자 자초 그래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날씨 너무 좋은 것 같아요.
네, 가겠습니다. 하이. 디스코 분들이 되게 재밌게 잘 해주셔서 더 신나게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후! 아, 너무 재밌어요.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 싶어요. 처음에는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해서 뭐 화가였다가 만화가였다가 계속 이렇게 바뀌었어요. 좀 약간 그림 쪽에 디자이너로 바뀌었다가 그래서 둘 중에 뭐 고민을 하다가 노래 쪽에 더 약간 자신감이 있고 더 재밌는 것 같아서 네, 지금은 그냥 취미로 그림 그리고 있어요. 아, 저 좀 사실 되게 많은데 뭐 그냥 눈이나 코랑 그냥 얼굴 다 싹. 그러니까 눈이 잘 풀려요. 잘 붓고 그래서 네, 좀 답답하기도 하고 코도 뭔가 되게 다 뭔가 어정쩡한 느낌? 볼살도 너무 많아서 좀 약간 갸름한 얼굴이었으면 좋겠어요. 아직은 없어요. 근데 처음에 뭐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진짠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이 멀리서 봤을 때 뭔가 누구 닮았는데 이러면서 나중에 알고 그분인 줄 아셨다는 분이 좀 계셨거든요. 근데 아 거짓말인 것 같아요. 손대 선수가 훨씬 예쁩니다. 노래는 제가 원래 해오던 거여서 뭐 어렵긴 한데 춤만큼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. 춤은 진짜 저랑 너무 안 맞아요. 너무 어려워요. 아, 오마이갓 할 때 뮤비를 제가 데뷔 전에 찍었거든요, 사실. 그래서 뭐 표정도 되게 없고 그런 경험이 처음이어서 되게 어색한 거예요. 그래서 그걸 본 이제 댄서팀 언니들이 너 거울 보면서 빨리 표정이랑 다 하라고 이러면서 언니들이 막 직접 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뭐 어떤 표정은 네가 어떻게 뭐 알아서 해봐 이러면서 저한테 약간 시험을 내주시는 그런 느낌? 그러면서 연습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이런 거 막 했었어요. 제가 데뷔 전에 홈레코딩을 했었는데 그때 힙합하는 친구들이랑 많이 했기도 했고 그쪽을 들으면서 약간 일렉트로닉을 많이 듣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그쪽 음악을 더 많이 듣기도 했고 제 귀에 더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런 음악 되게 좋아해요. 평소에 좋아하는 힙합 뮤지션은 누구예요? 저는 일단 다이나믹 듀오 선배님들이랑 이센스 선배님 그리고 지코 선배님 좋아해요. 도전해볼 생각이 뭐 없진 않지만 네 뭐 제가 직접 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기회가 있다면 한 번쯤 해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혹시 들으면서 연습했던 랩 소절 한 소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? 그러면 제가 이거 사실 라디오에서 한번 했었는데 한번 한 소절만
너는 뛰쳐나가 차문을 부술 듯이 나대면서 나 핸들을 안고 한숨 쉬어. 아 틀렸다. 네 죄송합니다. 하도 돌직구여서 친구들이 말을 오해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. 제가 뭐 이거 이상하면 뭐 이상해 이렇게 얘기하고 뭐 돌려 말하는 거를 제가 잘 못하기도 하고 거짓말도 잘 못해서 그런 게 되게 상처받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근데 뭐 나쁜 뜻으로 말한 건 절대 아니고 그냥 너무 솔직해서 그런 것 같아요. 사실 기사에 되게 제이 아이유 이런 얘기 되게 많았어요. 근데 제가 아이유 선배님 진짜 좋아하는데 뭐 2인자 느낌은 싫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. 근데 기사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내용은 안 써 있어요. 그러니까 자극적인 제목 때문에 그렇게 좀 많이 오해를 받았는데 제가 한 얘기는 2인자라기보다는 그냥 계속 제2의 누구누구 이런 얘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당연히 저한테 좋은 거겠지만 제가 데뷔한 지 뭐 2, 3년 됐는데도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거는 저한테 좀 문제가 있지 않나. 그래서 좀 나중에 듣기에는 별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와전돼서 그게 좀 억울했어요. 속상하고.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크게 생각해 놓은 건 없거든요. 그냥 뭐 지금 활동하면서 제 이름 엔시아라는 이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 이름이 좀 어려워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아이의 쌍시옷인데 어이의 시옷을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제 이름 한글로 딱 세 글자를 제대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팝스인 서울 시청자 여러분들 엔시아 많이 예뻐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